동사 어인 정전 수군 신초 어편 전신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서 많은 신하의 조회를 받고 현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정사 어인 정전 수군 신초 어편 전신사 듣기 종료합니다. 친감 헌부봉장 위허지왈 방간보자사 오체계상왕 부득몽윤 기어죄인 경등당 임금이 친히 헌부의 봉장을 보고 허지에게 말하기를 이방간 부자의 일은 내가 두 번이나 상왕에게 아뢰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 나머지 죄인은 경들이 마땅히 다시 논청하여 비록 극형에 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중한 죄로 논단해야 될 것이다 고하였다. 허지가 말하기를 이방간의 부자는 부왕의 원수가 되니 한 나라 안에 같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고하였다. 사간 정초는 아뢰기를 옛날에 순이 선위를 받은 초기에 먼저 사흉 108을 목대었는데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발생하니 생각하옵건대 이 무리들이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 원망한 데서 빚어진 일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법으로서 이들을 목대소서 하였다. 친감 헌부봉장 위허지왈 방간보자사 오체계상왕 부득몽윤 기어죄인 경등당 경론청 수부득치지극형 당총중단죄 지왈 방간보자 위부왕지수 부가병용일국 사간정초알 석순수선지초 선주사흉 근년수한상인 의차배보사기죄 반상원자지치야 원전하이법주지 듣기 종료합니다.
외조 판서허 조등기 안당서 백관지 사의서장 흉례상장지구 금국가범 종친 예조 판서 허조 등이 아뢰기를 당서 백관지를 살펴보건대 사의서는 흉례상장의 기구를 관장하였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무릇 종친 훈신과 문무 일품 이상의 죽음에는 도감을 설치하여 그 장사를 치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마치면 도감을 곧 폐지하고 상장의 기구도 따라서 곧 버리게 되니 또 죽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도감을 설치하여 상장의 기구를 준비하여야 되므로 재물이 허비되고 백성이 괴로워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예전 제도에 의거하여 상시로 도감을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외조 판서 허조등길 안당서 백관지 사의서창 흉례상장지구 금국가범 종친 훈신급문무일품 이상지졸 설도감 이치기장 성의령전 연장필척파 상장지구 수집비를 우유졸자 경설도감 이판장구 제비인로 기패보자 걸의고제 상지도감 일장지 상종지 듣기 종료합니다. (1차) 군권규 자류 후사봉어태 향진 주곤영현 사모의 모관 일창군 권규가 유후사로부터 임금의 태를 받들고 진주 곤명현을 향하여 가는데 모의와 모관을 내려 주었다. 일창군 권규 자류 후사봉어태 향진 주곤명현 사모의 모관 듣기 종료합니다. 선지 이천분수령 원주흥기 등처강무장 금상설신 필유사력자 명기토감사엄금 선지하기를
이천의 분수령과 원주 횡계 등의 무예를 연습하는 장소에는 지금 눈이 쌓여 반드시 사사로 사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엄중히 금하게 하라고 하였다. 선지 이천 분수령 원주 횡계 등 처강무장 금당설심 필유사렵자. 종정성 청발환 외인거 해변자 상총리원의 제육환자회 개부발환. 종정성이 외인으로서 바닷가에 사는 자를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원의 의논을 따라 돌아가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종정성 청발환 외인거 해변자 상총리원의 제육환자회 개부발환. 듣기 종료합니다. 상왕여상 어정전 소병조참 판리명덕지사장 윤화 지신사 파연 등활 대간제소 청방.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정전에 나아가서 병조 참판 이명덕지사장 윤화 지신사 파연 등을 불러 말하기를 대간이 두 번이나 소를 올려 이방간 등 여러 사람의 죄를 청하였으나 내가 이미 수학을 못되고 그 나머지는 죄를 참작하여 안지한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었다. 주상께서 지금 그들을 못되더라도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을 보겠느냐? 비록 굳이 청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왕여상 어청전 소병 조참 판리명덕지사장 윤화 지신사 하연 등활 대간제소 청방간 등 재인죄 오기주수와 기여량 죄안치 무금 20여년 추상금주지 수의아위부지 장학. 김희시사 어병연 상왈 욕강 자치통감 여하 류관왈 권수심가 공. 임금이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치통감을 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류관이 아뢰기를 책의 수요가 너무 많으니 두루 다 보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김익정이 근사록을 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익시사 어경연 상왈 욕강 자치통감 여하 류관왈 권수심다 공리가 편담. 김익정 청감 근사록 상왈 연 듣기 종료합니다.
강왕명 대사헌 허지 사간 정초 형 조정랑 김치형 병조참 판리명덕 동의금부국 박습 등말 상황이 대사헌 퍼지 사간 정초 형조 정남 김지형 병조 참판 이명덕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같이 박습 등을 국무하게 하고 말하기를 전이하는 교서에 군국의 중대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한다 또 병조로 하여금 항상 전문 안에 있게 하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군무로서 의견을 아뢰지 않았으니 반드시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고하니 박습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까? 다만 새로 판서에 임명되어 사물을 알지 못할 뿐이었으며 또 강상인이 말하기를 갑사에게 휴가를 주는 등은 모든 군무는 마땅히 이에 의하여 주상전께 아뢰라라고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상인은 원래 잠저의 옛날 신하이며 오랫동안 병조에 있었으므로 다만 상인의 말만 따랐을 뿐이요. 감히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이며 김국진의 일은 제가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이고 매응자에 관한 일은 상인이 말하기를 마땅히 왕의 명령으로 공문을 보내야 될 것이다 하기에 제가 감히 어기지 못하였습니다. 최지지가 말한 이각이 제가 귀양간 곳을 지나면서 저와 상인에게 군사는 마땅히 상왕전에 아뢰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상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서 상세히 아뢰지라 상왕이 말하기를 박습이 다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감상인과는 죄과가 다르니 차마 고문할 수는 없다 고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박습이 10살 난 아이가 아니며 자신이 장관이 되었는데 어찌 대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다만 상인의 말만 따르겠습니까? 마땅히 국문을 더해야 될 것이오니 죄가 반드시 이 일을 하지 않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상왕명 대사헌 허지 사간 정초 형 조정랑 김치형 병조 참판 리명덕 동의금부국 박습 등활 전위교서활 군국중사 여친청탄 차령병 조상거천문내 약등부의 군무계달 필유이계 습활 하감유이 단신재판서 미암사무 차상임원 갑사급가등범 군무 당일의 계주상전 오의상인잠저부신 고처병조 유상인시종 후감이동 김국진 사칙 오층보지 음자 사칙 상인왈 당이왕지 이문 오부감리 최지지연 미각과 오평수원 아여상인원 군사 당계상왕전 상인미소부적 의금부 구사이문 상왕왈 습형부이봉 군등무죄 연녀상인수과 부인고신야 허지왈 습피십세지야 신위장관, 기부지 대체자, 이유상인시 종호, 의가국문, 죄필부지어부이통야 듣기 종료합니다.
상황여상어연친 소조말생 원속장윤하왈 오련상상자 성령우만 상도갈리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연친에 나아가서 조말생 원속장윤하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새 아들을 잇따라 잃고 성령이 또 죽었으니 슬픔이 어찌 그치겠는가 하며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명의 아우는 나이 12세이며 궁중에서 불렀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병을 얻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유모도 또한 병들어 누웠으니 내가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긴다.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영평군의 조기니 이를 기르고자 하오나 첩이 어찌 감히 마음대로 허락하겠습니까? 신유창이 지난번에 탄핵을 당하여 유후사에 이르러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공명으로서 시양자 3기를 원하며 노비 50부를 주었습니다. 유모가 그 문권을 받아왔기에 첩이 구짓기를 전하께서 부인의 사하를 받지 않는데 첩이 어찌 감히 아뢰 수 있느냐고 하면서 즉시 돌려보내었습니다고 하니 내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전일에 대간이 여러 번 태창의 죄를 청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기를 이미 태조를 소중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원숙과 장림화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비루한 일이 있으니 나는 속으로 비록 부끄러움이 없다 하더라도 외인의 말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으랴? 이에 그 죄를 밝게 다스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죄는 물에 있어 구름 위의 죄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그 범한 것이 사면하기 전에 있으니 외방에 내쫓아 그 몸을 마치게 하고자 한다고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성률의 궁인과 결탁하여 임금을 속여 아뢰는 자는 참여민즉 어찌 죄 주지 않을 수 없는데만 그치겠습니까 고하였다. 이에 박은과 이원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효창의 일은 비록 사목에는 있지 않더라도 임금의 덕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어찌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모년의 신하의 절개를 지키지 않은 것도 죄가 진실로 중한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 마땅히 법으로서 국문해야 될 것입니다 고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모두 내 뜻에 합하지 않으니 장차 참작하여 적당히 시행하겠다 고하였다. 처음에 효창이 도총재에 임명되니 박은이 아뢰기를 효창은 방만과 같은 사람이오니 비록 죄를 주지는 않을지라도 어찌 장록으로서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므로 이에 이를 파면하였는데 대간이 뒤따라 죄 주기를 청하여 그를 잇따라 올리니 효창이 두려워하여 공명의 어머니 신년공주가 임금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로서 노비로 뇌물을 주었던 것이다. 효창의 사람된 품이 괴팍하니 사림에서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상황여상어연친 소조말생 원숙장윤하왈 오련상상자 성령우망 상도갈리 인하루왈 공명지제 연일리세 양어궁중 금기모습지량포 유호역경화 여신변지 문어부모왈 문해유욕양자호 김호왈 유령평군축인욕양지 첩한깡천허고 신효천남자 비핵 도류부사 욕면기죄 원이홍명유시양 증노비오신부 유호수기문기래 첩재왈 전하부수궁인사할 첩기감상백호 즉시송환여청차원시지지 전일 대간루청효창죄 여임위 기령부종태조 직부가이차죄지 이여원숙 장윤화원지 금내유차비루지사 연애수무회 외인지원 다무배호 자욕명치기죄 사중지지 연기죄 재료도바부은위 차범제사전
욕출 지우의 이종기신 조말 생활 률 교결 공인 몽패 주문 자창 해지부은 위호 내소 바쁜 미원 문지 대활 초창 지사 수부 제사모 지옥 휴손 상덕 지신 하이어 모의사 직호 임모년부 수신절 최고 중에 우유차사 당위법 국문 상황왈 경등지연 개부합보에 장량의신행 조 표창배토 총재 박근왈 표창여박만대리 종부가죄 기가영이 작록 내파지 대간총이청죄 서련상 표창구 이공년모 신명공주총행 레이노비 표창위인기병 살인부지 듣기 종료합니다. 상원면 하연 등 여병 조문 신표창 표창원 신교를 보사 위태간소획 무관을하 임력 상원이 하연 등에게 명하여 병조로 더불어 신유창을 신무하게 하였더니 표창이 아뢰기를 신이 유후사에 이르러 대간에게 탄핵을 당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사위 공령군의 처형 최승령을 통하여 노비 59를 공령에게 주고 신의 사정을 위해 아뢰기를 바랐던 것이오니 감히 이것으로서 임금에게 귀여움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이모년에 이른 방만과 임순례가 우두머리가 되고 조사의가 그 다음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모두 그 죄를 논단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혹은 스스로 옥에 나아가 형벌에 복종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내가 이미 경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였는데
지금 형이 노비로서 뇌물을 주고 탐비한 마음으로서 나의 심증을 엿보고 있다. 일찍이 득권돼 전조 백국의 말기에 이 기풍이 많이 유행했다고 하더니 어찌 지금 다시 이런 일을 볼 줄을 생각하였으랴?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공명이 어찌 친히 뗄나무를 지고 물을 깊게까지야 하겠는가? 다만 일이 사면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죄를 줄 수는 없으니 먼 고을에 안지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드디어 의금부에 가두었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표창이 죄가 큰데 다만 외방으로 내쫓게만 하니 너무 경합니다. 청컨대 그 고신을 빼앗고 그 중 노비를 관가에 소속시키소서 하였으나 상황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상황명하연등 여병 조문신 표창, 표창원, 신도류 후사, 위태간소핵, 무간회하, 인녀사 공령 군치처형 죄승령, 이노비 59증 공령, 기부상 발신정, 감욕 2차 변리 여상고, 상황월, 임모지사, 박만 임순회 이수, 조사 2차지, 국가 개론 기죄, 기어 혹자취옥 복주, 혹자진, 여기 이평리모죄, 금평리모비 행회, 이탐비치신피라, 상문, 전조직의 착군성행, 하위금복편차, 아수비무, 공령기침자부극포, 단사제사전, 부가가죄, 단병안지원군, 수하위금부, 조말생피해, 표창죄대, 지령출외태경, 청탈고신, 이기소증노비소공, 상황부용, 듣기 종료합니다. 대사헌 허치 은금부지 조변 대량 전품 등청월 표창이 기사심 안독 1월 지명 기죄심 대사헌 허치와 은금부 제조 변계량과 전품들이 청하기를 신유창이 사심으로써 1월 같이 밝은 총명을 모두 파였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합니다. 그 사실을 국문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대사헌 허지 의금부 제조변 계량 전품 등청월 표창이 기사심 안독 1월 지명 기죄심 중 국문 기정 상황 종지 듣기 종료합니다.
사환부비왈 방간부자지죄 인수공지 직흥유취형유 호세위천하하여야 상왈 사환부에서 기하기를 이방간부자의 죄는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온데 지금까지 형육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 세상에서 전하를 어떻하고 이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방간의 죄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왕께서 그를 도전시키고자 한안현부 40년 초 유인소 부거형 상명사제 한안현부사 심혈이 인소에서 죽었다. 관이 서울을 지나감으로 임금께서 명하여 죄를 내리게 하였다. 한안현부 40년 초 유인소 부거형 상명사제 급히 종료합니다. 대조기 상왕천 상수의왈 조하부 유사설 상왕합좌어 수강궁천 상감중남편 우설천 하요기 예조에서 상왕전에 헌수하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조하를 마치면 유사가 상왕의 앞좌를 수강궁의 전상 한가운데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또 전하의 요기 불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앞좌의 동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하나는 월대 위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담로들을 앞기둔 밖에 설치한다. 현민랑이 군악을 전대 위에 설치하고 다방이 주정을 전상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판풍류가 들어앉아 주머니 아래어 청하고 또 외판을 아른다. 전이가 풍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서 비하의 자리에 들어가고 풍류문이 종실 이하 민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전의 자리에 나아간다. 중궁이 경비 엄들 알린다. 상왕이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오르면 풍악이 비친다. 한풍류가 소차에 나아가서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올라가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판통례가 꿇어앉아 전하에게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하고 전이가 사배하라 말하고 풍찬이 사배하라고 알리면 자리에 있던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편가 사온 제조가 다상을 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올리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한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주정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다방 제조가 술잔을 받들면 풍악이 시작된다. 술잔을 열고 술을 부어 올리면 전하가 술잔을 받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불어앉아 올린다. 통찬이 불어앉으라고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불어앉는다. 전하가 술을 올리고 일을 마치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펴고 통찬이 많은 관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펴라고 알리면
많은 관원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부전대로 몸을 편다. 한 통리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 위에 요귀에 나아가서 전하에게 북쪽을 향하여 서서 굴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굴어앉으며 통찬이 굴어앉을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굴어앉는다. 전하께서 치사하기를 사왕 신 아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신 아무는 많은 신하와 더불어 삼가 천만세의 수를 올립니다 한다. 한 통례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말하고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많은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상왕이 술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한 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불어앉아 술잔을 받아 다방 제조에게 주면 흥악이 그친다. 한 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 위에 요귀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좌의 동쪽 요귀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사옹 제조가 다상을 치우고 판통례가 불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상왕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내전에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전하가 따라서 들어가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모에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대조계 상왕 전상수의왈 조하흘 유사설 상왕 악좌어 수강궁 전상당 중남향 우설 전하욕위 일어 악좌 지통서향 일어월 대상북향 설향로 이어 전영외 협율강설 악보 전 대상 다방설 주정어 전상근남 한통례를 예청중엄 우계외판 전의솔 통찬선 입취의 하위 통례문분인 종실이 하문무분관 입취 전정위 중금전엄 상왕출 악자 승자 악지 한통례의 소차 전도전하 승취월 대상역 위북향립 한통례를 예청사배 전하사배 전이왈 사배 통찬찬사배 제위관계사배 흥평신 사옹제조거타상 진상왕좌전 악자 진흘 악지 한통례토전하예주정북향리 다방제조봉자 악자 대작주주의진 전하봉작예상왕좌전북향결진 통찬찬들 분관계들 전하 진주글 부복 흥평신 홍찬찬 부복 흥평신 군관 부복 흥평신 한통례 도전하 예월 대상역 위복향립 개천글 전하글 통찬찬글 군관글 전하 치사왈 사왕 신모계수원 신모여군 신근상 천만세수 한통례 개천 부복 흥사배 전하부복 흥사배 전의왈 사배 통찬찬사배 제위관계사배 사상왕 음주글 판통례토 전하예상왕좌전글 수작 이수다방제조 악지 판통례토 전하예월 대상역 위복향립 개청사배 전하사배 전의왈 사배 통찬찬사배 제위관계사배흘 판통례토 전하의 악좌 동역 위서향립 사옹제조철다상 판통례득의래필 부복흔퇴복위 상왕강좌 악좌 이브네 악지 전하종입 통례문분인 종실이 하문무분관 이차출 듣기 종료합니다.
Thank you.